자, 시작을 합시다. 해외여행을 한 6년 만에 갔다 왔나? 갔다 오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수능 끝나면 해외여행 뭐 가족이든 친구든 꼭 계획을 해서 갔다 오세요. 중간에 수험생 할때 갔다 오지 말고 꼭 끝나고 재밌게 갔다 오세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수능 쳤던 너네보다 한살 위에 선배들 인스타그램 보면 아, 그냥 나 일본 스타그램이야. 다 일본 갔다 왔어. 다행히 안 마주쳐서. 그래서 싹다 절반은 오사카, 절반은 도쿄 갔다 왔던데, 그때 여러분들도 내년에 그럴 수 있게 벌써 23년이잖아요, 그죠? 24학번 하셔야죠. 재수하기 싫다며. 24학번. 성비, 오케이? 열심히 하고 개고생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개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개고생하고 끝나면 뭐야? 뭐, 군대야? 그리고 군대 가서 고생하지 마. 알겠지? 군대는 조심히 있다 오세요. 어쨌든, 우린 성과를 내야 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자, 130이 아니라 143이죠. 자, 이제 143번부터 볼 텐데, 143번이 겁나 어렵습니다. 자, 영어로 읽어볼게. 여러분들도 좀본지 오래됐을 건데, 뭐 영어로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미가 뭔지 곱씹어볼 기회를 드릴게요. 대신 옆에 있는 자습서나 첨삭된 부분 보면 치트키니까 곱씹어보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f all mankind minus one were of one opinion, and only one person were of the contrary opinion, mankind could be no more justified in silencing that one person than he, if he had the power, would be justified in silencing mankind. 모르는 단어 있다 손. 제가 써드릴게요. 모르는 단어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맨카인드, 인류란 뜻이에요. 성빈이. 아, 말하려고 했어? 그리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요거 빼고 맨카인드 빼고 저 단어 몰라 이러면 좀선 넘었죠? 우리 열심히 영어, 여봐 단어 여기까지 되잖아, 그지? 그리고 하나 더 가르쳐 줄게. 오브가 전치사잖아. 오브는 전치사죠. 자, 전치사니까 당연히 재용아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지. 그럼 명사가 나올 거예요. 이게 보통 어떤 거냐면 동사니까 당연히 주어가 있겠지? 그래서 뭐뭐가 명사인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보면요. 뭐 예를 들어 I am of one opinion 이라고 했다면 이게 뭐겠어? 나는 하나의 의견인 상태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of one opinion을 뭐라고 볼 수도 있어요? Advocate an opinion. 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 of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어법 능력이야. 알겠지? 그래서 of 명사를 쓰는 이 느낌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요 정도 문법 가르쳐 줬으면 여러분들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무기는 다 갖추셨어요. 자,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 자, 성빈아, 됐 나왔어. 어떻게 하면 돼? 어? 그렇지, 비교하면. 자, 시작하세요.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의미를 물어보겠습니다.
자, 타임스업 물어볼게요. 재용아, 뭔 말이야, 이거? 그러면 원래는 이제 아,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죽는 거고 힘이 있으면 그러니까 약육강식이네요. 힘이 없을 때한 사람만 그 의견이면 나머지는 다 다른 의견이면 밟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은 이제 그 의견은 존중된다. 겁나 힘의 원리 얘기한 거네. 이제 오케이. 성빈이. 야 끝? 그러니까 한 사람 빼고 다한 의견이면 그한 놈이 잘못된 거다. 뭐라 한다고? 아, 뭐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99명이 다 A라고 하고 한 놈만 B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B라고 하는 놈을 뭐라 하는 건 잘못됐다. 너는 반대로 힘의 논리가 아닌 좀 약자를 배려하고 지켜야 된다. 오케이. 자, 동아리. 힘의 논리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무리 99명 대 1명이어도 그 사람의 의견이 더 크다. 그죠? 자. 아닙니다. 둘다 아니에요. 일단 첫째, 이 문장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너네 이 문장 해석을 못하면요. 어려운 지문 못 읽어요. 알겠죠? 잘 보세요. 일단 비교급의 표현을 좀 더, 비교 표현 때문에 문장이 어려워졌다 했잖아. 자, 그러면 비교급 표현에 대한 의미를 좀더 봅시다. 이거 했던 거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저거 뭔 얘기야? 밑에 있는 건 지울게요, 이제. 아, 올해 수업부터는요, 모두 다 녹화 강의가 유튜브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만약에 본인이 필기를 차마 놓쳤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 악용해서,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오늘 수업 한 번쯤 빠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제가 성악설을 믿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셔야 돼요, 무조건. 어쨌든, 자, 이거 뭐야, 자영아. 직역해 봐 그냥. 이게 뭐야? 그냥 직역해 봐. 아, 그럼 성빈이한테 물어볼게. 성빈이 이거 직역해 봐 그냥.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퀴즈 낼게. 자, 다시 시간 30초 드릴게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객관식 답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몇 번? 3번? 몇 번? 몇 번? 2번? 자, 답 3번이에요. 아니, 네가 얘기했잖아. B보다 많은 건 아니라며, A가. B보다 많은 건 아니면 일단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지. 근데 많은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같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부등식이 여기에 좀더 맞겠죠. 1번보다. 3번이라고 하셔야죠. 자, 그러면 B가 A보다 많은 건 아니라는 게, 자, 여기 하고 싶었던 게 뭐야? A나 B나 그게 그거다라는 뜻이야. 여기에서 주고 싶은 뉘앙스가 A나 B나 그게 그거다라는 뜻이야. 도찐 개찐. 그러니까 독인 개긴이라고 하죠, 너네가. 너네 도찐 개찐 잘못된 말이에요. 독인 개긴이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뉘앙스를 잡아내셔야 돼요, 일단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자, 문법상으로 좀 어려워요. If all mankind minus one. 자, 모든 인류의 한명 빼고 한 명을 뺀 나머지 모든 인류는 were of one opinion. 자, 문제는 뭐가 쓰였어요? 지금 여기 과거 시제가 쓰였네.
자, 세 번째 전략화 법칙. 시제랑 시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시제가 뭐야? 그럼 현재 시제 뭐야? 과거는? 그럼 과거 시제 썼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안 보이는 세상. 그럼 저거 뭐야? 월 보자마자 바로 뭐 해야 돼? 성균아, 월 보자마자. 월 보자마자. 월. 뭐야? 아니, 가정법이. 이제 자, 가정법 발동 조건 첫째, 일단 문장에 뭐 있어야 된다? 우쿠시마. 우쿠시마를 통해서 성민아 뭐 해야 된다? 가정법 왜 해야 되는 거야? 속대추론. 속대추론. 알겠어? 가정법을 썼을 땐 가정법을 쓴 의도. 그러니까 그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야 돼. 고급 스킬이야, 이거. 뭐를 찾아낸다고, 재홍아? 속뜻을 찾아내야 돼. 자, 가정법 누가 나타낸다고? 우쿠슈마, 어딨어? 있지.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찾아내셔야 돼요. 만약에 한명뺀 모든 인류가 한 의견이라면,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이 were the contrary opinion. The라고 했으니까 뭐야? 이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이라는 뜻이야. 정관사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알겠지? The.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다면 하고 이제 콤마 해서 if절 끊어줬어. 그지? 그럼 그 뒤에 있는 주절에서 속뜻을 찾아야 된다고. 인류는 could be no more justified. 더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다. 않을 텐데. In silencing. Silence가 뭐야? 그치. Silence는 침묵이란 명사지.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 보니까 타동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침묵시키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데 있어서 더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나 그게 그거라는 거지. 그럼 A도 안 되고 B도 안 돼. 그러니까 A랑 B 둘 다란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그러니까 그 사람 침묵시키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침묵시키지 말라고. 알겠지? 자, then, 비교하면. 자, 그러면은 의미 단위가 여기서 한번 끊기죠. 그지? 자, 비교해보면 he가 누굴까? 성민아, he 누구야? 자, 대명사는 뭐예요? 앞에서 가리키는 거 찾아야 되죠. 누구예요? 어? 뺀한 명. 여기 있죠? 그래서 그한 명이 만약에 had the power. 이프절인데 과거 시제네? 뭐야 이거? 가정법이죠. 만약에 the power. 그 힘을 갖는다면. 얘들아. 내가 늘 얘기하잖아. 정관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 정관사 덜을 썼어요. 이거 찾아내세요. the power가 뭐 가리키는 건지. 10초 드릴게요. 뭐야, 재영아? 뭐야, 성빈아? 그렇지, 침묵시키는 거. 만약에 그가 99명을 침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쳐. 그래서 걔가 뭐할수 있는 거? Would be justified in silencing mankind. 사람들을 침묵시킬 수 있는 데 있어서 정당화되는 것만큼 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건 뭐야? 쟤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둘다 부정. 한 명이, 99명이 한 명이 자연 생각한다고 밟으면 안 되듯이. 너네 학교에서 이렇게 배울 거 아니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라고 도덕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죠? 왜 그래요? 99명이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한 명도 어쨌든 같은 인간이니까. 그 인간이 갖는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린 분명히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 사람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너네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야. 근데 이제 니네가 그 다음에 망가지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아까 재용이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힘이 있다면? 그거 that's okay.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 수능에 못 내지. 너네 수능에 출제하려면 일단 비교육적이면 안 돼요. 비교육적인 질문은 절대 수능으로 출제될 수가 없어요. 왜? 교육이니까. 너네한테 이런 문제를 낼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비윤리적, 비도덕적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야.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럼 너네 생각해봐. 우리 군부독재 시절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너네 한국사에서 충분히 몇번 배웠을 텐데. 군부독재 시절이 갖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그냥 독재자가, 야, 저거 해. 그럼 네. 하고 나, 다 같이 일심동체가 돼갖고 막 하는 거잖아. 그지? 군부독재가 좋습니까? 안 좋아요? 왜요? 뭐라고? 아, 자유를 억압하니까, 그지? 그지? 그러면 한 명이 나머지 99명을 침묵시키는 건, 그건 맞아요? 그것도 정당화되지 못하죠. 왜? 자유를 억압한대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만큼 얘도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둘다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오히려 정답에 가까우려면 아까 성빈이 말이 조금 더 맞죠. 근데 성빈이 말은 왜 틀렸어? 사회적 약자 부분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질문의 내용은요. 힘의 논리로 의견을 관철시키면 안 된다라는 뜻이야. 그게 한 명이든 99명이든. 한 명이어서도 안 되고, 99명이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뉘앙스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겁나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첫째. 가정법. 둘째, 비교 표현. 셋째, 비오브 명사 표현. 이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어려웠던 겁니다. 알겠죠? 이세 개를 극복하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자, 어순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약에 모든 인류가 한 명을 빼고 하나의 의견이라면, 하나의 의견을 지지한다면, 그리고 오직 그 나머지 한 명이 반대되는 의견을 지지한다고 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데 있어서. 비교하면, 그가, 즉, 나머지 한 사람이 만약에 권력을 갖는다 치면, 그 사람이 모든 인류를 침묵시키는 데 있어서 정당화되는 것만큼 얘가 더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neither A nor B 느낌으로 쓰였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이거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144번 갈게요. 이건 더 어려워요. 자, The great use of school education is not so much to teach you things as to teach you the art of learning, so you can apply that art for yourself to any matter which you will face in later life. 자, 한번 이것도 1분 드릴게요. 한번 이 질문의, 아, 이 문장의 의미가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단은 앞에 키워드만 잡아줄게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훌륭한 교육은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트는 예술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면 기술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엔 성빈이부터 물어볼게. 자, 성빈아, 뭐야, 이거? 훌륭한 교육은? 그럼 조금만 가르치라는 뜻이네? 아, 학교의 정규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술이랑 예술을 가르쳐라? 예체능? 그러니까 예체능을 중시해라? 맞아? 그러니까 예체능도 챙겨야 된다? 뭐예요? 잠깐만. 수컷, 원하는 거 하게 해라. 자, 마지막, 동환이.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괜찮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자. 세명다 느낌이 달라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너네 어떻게 되냐면, 막 빈칸 출연 이런 걸로 나오면, 뭐지? 뭐지? 이러면서 느낌으로 풀 거야. 내가 왜 독해를 안 하는지 알겠죠? 이게 안 되는데 독해를 왜 합니까? 그죠? 잘 보세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너네가 문법이 체화가 됐지 않기 때문이야. 너네는 분명히 얘를 제꼈을 거예요. 이렇게 보자고. 자, 비교 대상이 A, B, C. 무려 3개예요. 그죠? 그럼 이걸 해석할 때 A가 라고 시작하면 되죠. A는 당연히 이거일 거고요. 그지? Not so much. 뭐야? Not so much. So는? 또 뭐야? 엄청. 엄청 많다, 아니다. 아니다. 엄청 많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는 엄청 많이, B는 아니다라는 거지. As 전략. 만큼. 똑같이. 만큼. 그럼 뭐예요? 자, 이 BC도 부등식으로 한번 형성해 보세요.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아? 1, 2, 3, 4, 5. 몇 번? 5번? 그럼 같다? 오케이. 몇 번? 5번. 몇 번? 5번. 자, A는
그다지 많은 수준의 B는 아니야. C만큼.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C예요, C. C가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에 답은요, 요거예요. 만약에 equal이었으면 B랑 C가 중요하다는 거냐? A는 B 플러스 C다라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A는 C다야. 그래서 요거는 C가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A는 C다.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부등식으로 이관계죠. 그러니까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C잖아. A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요거야. 저는 이거를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라고 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외우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민아, 외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복습을 10번 하시면 돼요. 왜? 이 문장 형태는요, 겁나 많이 나와요. Not so much A as B.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A가 아니라 B다라고 외우시던가요? 그래서 not A but B의 구조로 보시던가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해석 나갑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자, 학교 교육의 훌륭한 사용은, 훌륭한 용도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애들한테 활용시키려면, 이런 뜻이죠. 그다지 많이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애들한테 학습의, 배움의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배움의 기술. 배움의 기술은 뭐냐면, so, 그러므로 you can apply you 너는 적용할 수 있어요. That art 그 예술을 그 기술을 너 스스로를 위해서. 타동사란 뜻이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너 스스로를 위해서 to any matter, 그 어떤 문제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 Which you will face. 너가 직면하게 될 문제야. 나중에. 훌륭한 교육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게 아니라, 이거요. 알겠지? 그러니까 배움의 기술이라는 게 결국 뭐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대로. 이게 리딩 스킬이에요. 배움의 기술, 학습의 기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요. 라고 할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독해력이야. 정말 별거 없지? 이제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별거 없는데 봐봐. 니네 했어? 못했어? 다 잘못 해석했죠?
이게 너네랑 나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나는 1등급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1등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1등급이 나오는 건 이거를 이렇게 도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거 도출하기 전에 1단계로 해결해야 되는 게 뭐야, 정화? 문법 체화. 이제 리딩 부스터의 취지를 알겠죠? 왜150 문장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잡았는지. 그리고 이한 문장을 해설하는데 10분, 15분이나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 동양식 수련 영화들 보면은, 무술 영화들 보면 막 사부가 맨 처음에 사람 때리고 죽이고 패고 이런 거안 가르치잖아. 맨 처음에 뭐 해, 막. 물 걷어와라. 청소해라. 막 그런 거 시키지. 너 그런 거랑 똑같아. 너네 지금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쌤, 제 친구는 벌써 작년 거 EBS 수능특강 수능수 다 풀었대요. 근데 저 아직도 독해를 한 문제도 안 풀리시면 저 그럼 독해 문제 언제 풀어요? 이거를 해석을 못 하는데 수능특강을 풀어서 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못 푸는데 평가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고요. 알겠죠? 제 취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리딩 부스터 복습인데 복습할 때 공무원처럼 하지 말고 너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과를 내야 되는 애들이야.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만 하면 안 돼. 열심히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내가 복습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 세번 복습했을 때랑 다섯 번째 복습했을 때 보이는 수준이 달라야 돼요. 세번 복습했을 때랑 다섯 번 복습했을 때 보이는 게 똑같으면 잘못 공부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145번. 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강조 구문이라고 얘기하죠. 자, 만약에 너네가 문법을 배울 때 강조라는 말을 배운다면 얘는 좀 어떤 틀이 정해진 형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틀을 정해놓지 않으면 강조가 되겠니? 그치? 너네 대표적으로 강조 구문이 뭐야? 도치야, 도치. 도치가 대표적인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는 그만큼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 내가 전달하는 의미를 좀더 세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 구문은 무조건 항상 정해진 원칙과 형식이 존재합니다. 자, it is when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딱 뭐예요? 이것은 언제냐면 딱, 이게 바로 뭐냐면, 딱, 너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it is when을 보자마자, 아, 얘, 강조 구문이구나, 라는 걸 바로 빡! 깨우치면 돼요. 알겠죠? 믿어. 정해진 형식이야.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해서 언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when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 접속사잖아.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죠. 그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즉 종속 접속사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죠? 종속 접속사 하면 배웠었어요. 그지? 자. 그러면 이 시간, 특정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지금 강조했지. 그럼 뭐예요?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럴 때에만 어떤 특정한 주어 동사의 주절이 발동해요 라는 뜻이에요. 언제냐면요. You are going through. 너가 겪고 있어요. 너의 가장 어려운 경험들을. 그럴 때만 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that에서 이제 딱 의미가 끊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that을 보자마자 너네가 어떻게 하면 돼? 그럴 때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어? 바로 언제냐면요. 네가 경험하고 있어요. 너의 가장 어려운 경험들을. 그럴 때만 너는 반드시 draw on. draw가 끌어내다지. 끌어내야 합니다. 너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내셔야 됩니다. 너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And 그리고 친구 찾기죠? 자, 동사 2, 동사 1. 조동사니까 동사원이요. 그지? 그리고 너는 가져야 돼요. Faith가 뭐예요? 신념이지. 신념. 자, 그럼 무슨 신념인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이 대시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동격이죠? 그래서 즉, 무슨 신념이냐면, The difficulty you face. 네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저 part of the process.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믿으라는 거야. 그 과정이 뭐냐면, will inevitably, 필연적으로 bring, 너를 가져다 줄 거야. through to your goal. 쭉 거쳐서 당신의 목표로. 얘들아, 골 때리는 것만 물어볼게. 야, through가 부사가 뭐냐? 너네, 솔직히 얘기해. 여기 해석 이상했지? 여기 해석 이상했을걸? 그렇지 않아? 야, through는 전치사지. to는 뭐야? to 뭐야? 전치사지. 전치사가 두개 나왔네? 말이 돼? 자, 30초 드릴게요. 문법적으로 분해해서 저한테 타당하게 설명하세요. 또 느낌으로 대충 비비지 말고. 내가 힌트 하나만 줄게. 대시 뭐야? 저기서 뭐 소리 나지 않았냐? 어디서 났지? 뭐 없었지? 동원아. 무섭네. 자, 어쨌든. 대시 뭐예요? 뭐야? 격. 격. 야. 빨리 안 나오면 섭해. 야, that 하고 그 다음에 will 조동사 나왔다는 건딱 봐도 얘를 주어로 봤다는 거 아니야. 주격이죠? 그지? 얘가 그 관계절의 동사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행사는 누구? 요거. 시작. 뒤에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저한테 타당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아, 뭐야? 아, through to가 그냥 하나의 뜻이다? 자, 그럴 리가 없어요. 전치사 두 개를 연달아서 쓰는 건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전치사는 두 번째, 무조건 뭐 있어야 돼,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키면서 이해를 시켜보세요. bring이 무슨 뜻입니까? 가져오다지. 그래서 brin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수 있어.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중학교 1학년 수업이에요, 지금. 뭐야, 이거? 아이오에게
디오를 가져다 주다야. 알겠지?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하면 뭘까? 이렇게 볼수 있겠네? 그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저건 뭐냐면, 잘 봐.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지? 그래서 bring you through에서 생략된 게 뭐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를 너의 목표에 데려다 주는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과정이 뭐야?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 어려움은 곧 지나가니까 calm down. 좀만 버티자. 야, 너네가 수학 1등급 받고 싶잖아. 수학 몇 등급 받고 싶어? 이거 있어야 돼. 수학 1등급, 2등급? 2등급부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수학 2등, 그러니까, 쌤은 수학을 7등급부터 2등급, 아, 물론 1등급도 찍어본 적 있지만, 수능, 아니, 다 얘기해보자. 어쨌든 쌤은 수학을요, 7등급부터 1등급까지 다 경험해봤거든요? 수포자였잖아요. 1, 2등급은 확실히 무슨 영역이냐면, 견디는 영역이야.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려고 아득바득 버티는 게 1, 2등급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성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강조한 거야. 순간을. 언제냐면요, 너가 겪고 있어요. 너의 가장 어려운 경험을. 그때에만 너는 반드시 draw on. 너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그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데, 그 과정을 거쳐야만 네의 목표로 너가 다가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어떻게? 필연적으로. 반드시 어려움을 겪어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꼭 깨닫기 바랍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수학 공부 잘하고 싶으면요, 그리고 수능 잘 보시고 싶으시면 이걸 인내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냥 존버하십시오.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it is when 하고 then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럴 때만이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왜? 이 순간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왼절을 이해됐지? 자, 146. 'Such has been the effect of materialism that most of us tend to believe, rather than critically, that wealth is a good thing and the possession of it will increase our happiness. 이것도 겁나 어려운데. 자, 이거 처음에 독해하려고 했을 때 막막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네 오늘 수업에서 받아야 되는 그 느낌은 뭐냐면 역시 문법이 체화가 안 되면 독해가 병신이 되는구나라는 걸 절감하셔야 돼요. 절절히 깨우치셔야 돼요. 자, such 맨 앞에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건 뭐야, 성빈아? 주어, 즉 명사가 와야 돼요. 통상적으로는 명사, 즉 주어가 와야 되는 게 통상적인데, 자, 얘는 갑자기 난데없이 such라고 해가지고 부사가 나왔어요. 즉 수식어가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식어가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뭐야? 특정 상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부치가 일어났죠. 특정 상황을 부여했다는 건 패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치가 맨 앞에 나왔을 때 익숙해지셔야 된다. 즉, 암기하셔야 된다. 알겠죠? 서치, 너무나라고 해석하세요. 너무나 물질주의적 영향력이 has been, 늘 있었다. 그죠? 자, 현재 완료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has는 완전히가 어떤 느낌을 갖죠? 늘, 항상이란 뜻이에요. always의 뜻이 있어요. 자, 이렇듯 물질주의의 영향력이 늘 있었기 때문에 that, 그래서 such 대시니까 so 대시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그러니까 자, 이게 in 그래서니까 우리 대부분은 tend 과 믿는 경향이 있어요. rather uncritically 다소 uncritically가 무슨 뜻? 무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무지성이란 뜻이야. 무지성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야. 뭐라고? believe는 타동사죠. 그러니까 대시 뭐예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접속사. 그래서 그게 뭐냐면 Wealth is a good thing. 부는 좋은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and that. 자, 친구 찾아야죠. 대시 뭡니까? 목적어 to. 그러니까, 뭐도 믿냐면, possession of it. 그것은 possession 무슨 뜻? compassion. 소유. 자, 그것의 소유. 즉, 부의 소유는 will increase our happiness. 우리의 행복을 늘려줄 것이다. 자, 물질주의의 영향력 때문에 항상 물질주의가 영향을 끼쳐와서 우리는 다소 믿는 경향이 있는데, 부는 좋은 것이며, 부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늘려준다. 라는 걸 믿는데요. 자, 그럼 물질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서술했습니까? 부정적으로 서술했습니까? 왜? 근거를 찾으세요. 왜? 근거를 찾으세요. 세모인 이유. 왜? 딱한 단어 집어, 뭐야? 무지성으로 믿는 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거는 비판적 의도를 깔고 얘기하는 거야. 항상 물질주의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성으로 부는 좋은 것이고 부를 소유해야 우리의 행복이 늘어난다고 믿는다. 라는 거야. 그럼 실상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부자 되고 싶어?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2019년에 기로에 섰어요. 2019년부터 20년. 이때 제가 제3의 사춘기를 겪었어요. 사춘기를 한국 사람은 특히 한국 남자 한세번 겪는 것 같거든. 지금 니네는 아마 지났거나 지금 내가 봤을 땐 지난 것 같고 1차. 그 외에 중2병. 중2병이 내가 봤을 때 1차고 2차는 너네 대학교 가서 한번 생길 거야. 대학교 가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금 내 나이. 내 나이쯤 됐을 때 이제 내 친구들이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3차 사춘기가 오는데 저는 이때 갔어요. 19년, 20년에. 나는 무슨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9년에 서울대 한번더 도전했잖아요. 근데 그때 도전했을 때 과가 뭐였냐면 영어교육학과였어요. 제가 그전에 경영학과였잖아요. 그래서 과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좀더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갈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19년에는 여기에 좀더 초점을 맞췄고, 20년부터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수업을 할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재벌집 막내아들, 그 명대사잖아. 그게 돈이 됩니까? 그죠? 항상 그걸 염두에 뒀어. 돈이 될까?
내 강의가 과연 돈이 될까라는 건 결국 뭐예요? 너네가 와서 그냥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수강료 내고 내 수업 들어주는 거. 그게 가장 최고의 물질주의적 가치 아닐까요? 그죠? 저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요 가치를 버리고 싶지는 않았어.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진심을 다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너네를 도와주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1월 1일에, 그러니까 2000년생, 99년생, 2001년생 이때 내가 가르쳤던 애들 있잖아. 걔네가 갑자기 나한테 뜬금없이 전화나 카톡으로 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와, 나 뭉클하다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고등학교 때 감사했던 사람이 누군가 떠올리다가 쌤한테 문득 연락드렸어요. 4년 만에. 아, 너무 고마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 가치가 되게 숭고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강의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고 싶죠. 막 메가스터디급으로 막 컸으면 좋겠지. 근데 더큰 거는 이거가 주는 가치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질주의 뭐 좋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너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나를 듣고 있는 수업, 나의 먹는 거, 싹다 뭐에서 나오는 거야? 돈에서 나오는 거잖아.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물질을 경시한다? 그러면 대가리 빡빡 밀고 절에 가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 갈래요? 그건 아니니까, 그지? 그러니까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야, 한쪽으로. 그래서 search that. 외우셔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search. 듣자마자 뭐야? 아, search니까 이 대세에서 끊겨서 인과관계 형성하겠구나. 이걸 외우시라고요. 자, 147번. 자, 웨더 같은 경우는요. 접속사죠? 접속사예요. 특히 종속 접속사입니다. 얘들아, 종속 접속사 꼽사리 끼는 거잖아. 문장에서 꼽사리 껴서 들어가는 거야. 문장 역할을 해요. 아, 문장 성분 역할을 해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뭐랑 뭘까? 뭐해? 앞으로 가. 종속 접속사에 뭐라 돼 있어? 종속이니까 연결이겠죠? 그러니까 의존적 요소에 있을 겁니다. 접속사에. 뭐라 돼 있어요, 재용아? 그렇지. 명사절과 부사절. 자, 그러면 뜻이 달라집니다. 어머인지 아닌지. 자, 부사절이면 어머이든 간에. 뭐 이거든 저거든 간에. 이런 뜻이야. 알겠지?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얘는 보세요. If a work of art, 만약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주어죠. 이 절에 주어니까 CS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콤마로 지금 삽입됐잖아요. 꼽사리 껴서 들어갔네. 그지? 그리고 얘가 동사고요. 그죠? 이 절의 동사. 그리고 if 절은 여기서 끊기네. 자, 얘는 부사절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이든 간에. 이거든 저거든 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예술 작품 하나가 조각이든 그림이든 영화든 연극이든 간에.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웨더를 쓴 이유가 뭐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다 이거 얘기하려는 거지. 그치? 자, 종류랑 상관없어. 모든 범위에, 모든 부류의 예술 작품을 만약에 does not make, 만들지 않아. 우리가 느끼도록. kinder, 더 친절하고, more generous, 더 관대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느끼게 해주지 않아. 자, 지금 비교급수였지. 비교하면
우리가 were before seeing it, 그것을 보기 이전보다 더 착해지고, 더 관대해지고,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then I should say that. 나는 마땅히 얘기해야겠어. That. 그게 뭐냐면, 자, should에서 딱 느껴지죠?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주장문이에요, 주장문. 즉, 우리를 어쩌면 설득하는 걸 거고요. 주장적 어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o matter how clever, 그게 얼마나 영리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지, 멋지든 간에, it does not belong to the highest form of art. 그것은 does not 속하지 않는데, 높은 수준의, 가장 높은 수준의 예술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 부정적 서술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예술은 인간의 도덕성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예술을 통해서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그것은 높은 수준의 예술이 아니다. 그것은 숭고한 가치를 지닌 멋진 예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이거 어순대로 한번 볼까? 자, 만약에 예술 작품 하나가 조각이든 그림이든 영화든 연극이든 간에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느끼도록 더 친절하고, 더 관대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보기 이전에. 그러면 나는 마땅히 말해야겠어. 뭐냐면, 그게 아무리 clever, 똑똑하고 좋게 표현되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속하지 않아. 높은 수준의 예술의 형태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148번. 뒤에 미쳤지, 문장. 141번부터 150번까지 갑자기 폭주하죠? 얘들아, 이거 141부터 150이 어렵고, 하나도 손못 대겠으면 고3 탈락입니다. 고3 때 3등급 이상 절대 안 나와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Though some people have felt that only the lonely people are lonely play with imaginary playmates, The research makes it very evident that it is often the highly superior and imaginative child who invents these creatures. 자, 저는요. 자, though니까 비록이죠. 그러니까 비록 즉이 부사전은 여기서 끝나요. 자, though 절, 즉 playmates까지 해석하는데 2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해석해 보세요. 다 물어볼 겁니다. 이거는 직역하셔야 돼요. 해석을 물어볼 거예요. 의미가 아니라. 자, 동안의 시작. Though. 비록으로 시작하면 돼요. 비록. 뭐라고? 다시 뭐라고? 저, 오직 외로움? 오미 느낀다? 느낀다?
친구가 뭐? 자, 이미 본인이 느꼈죠. 이거 존망했다는 거. 그죠? 니네가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지? 너네 고3 거 교재는 다 이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법이 체화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지? 우리 2번 문장으로 갑시다. 2번 문장으로 와보세요. 아니, 전략화 2번 문장. 그거 아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저기, 동아인 책안 가졌으니까 이거. 이거 맞냐? The English consider the arts 맞냐? 아, arts? 뭐라 했지? 아, sports. 아,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해석해봐, 이거. 자, 비록 일부 사람들이 완전히 느꼈더라도 그게 뭐냐면 하면 되죠? That은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대시 명사로 쓰인 거야. 뭐를 느꼈냐면, 이라고 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have는 완전이라고 해석했을 때, 요거는 경험이에요. 해본 적이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경험해본 적이 있어. 뭐를 느껴봤냐면, 오직.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이잖아, 절. 그죠? 그럼 이거 CS라고 해볼게요. 자, CS가 누구예요? Only the lonely. play with imaginary playmates. with가 바로 나온 거 보니까 자동사네요. 그러니까 play는 여기서 놀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똑같죠? 했던 거잖아. 외로운 사람들만이 상상의 친구를 만들어서 혼자 논다는 거야. 외로운 애는 혼자 논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느껴봤다라고 하더라도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앞에 중요해, 안 중요해? 양보전 안 중요해. 뒤에가 중요한 거야. 자, 연구. 자, 과학적 연구가 갖고 왔어. 연구는 만들었어. 그것을 매우 명확하게. 자, 그게 뭐냐면, It is often a highly. highly 무슨 뜻? highly. 매우, 상당히. 상당히, 또 높게 이러지 말고, 상당히 superior, 우월하고, imaginative, 오늘 시험 본 사람인데, 너였나? 뭐야,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자, 외로운 애들만, 좀 왕따인 애들만 상상의 친구랑 놀것 같지? 아니야.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evident 되잖아. 명확하대. 똑똑하고 우월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만이 자, it, that 강조해요. 알겠죠? 그런 친구만이 invent, 만들어낸대. These creatures, 이러한 생명체를. 이러한 생명체는 당연히 누구예요? imaginary playmates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superior and imaginative랑 lonely랑 서로 무슨 관계야? 대립관계야. 외로운 친구들만, 친구 없는 왕따 같은 친구들만 상상의 짝을 만들어서 노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명백하게 우월하고, 좀 그러니까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이야. 지적으로 좀 똑똑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만이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하잖아. 그렇지? 어렸을 때 상상의 친구 만들어서 안 놀았어? 아, 안 그랬어? 아, 그러면 상상력이 떨어지는 거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149번. 그러니까 자, 그냥 시간 없어서 동환이한테만 물어봤는데 너네도 아마 저거 나더 론리 맞게 해석했다 손 잘하셨어요.
재영이는 아니야? 그러면 동안이건과 비슷했어? 막 꼬였지? 자,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가 해석을 해. 뭔가 방향성은 맞은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니네가 성적이 곧다인 거야. 그러면 성적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명확하고 정확해야 돼. 내가 해석할 때 여태까지 148번까지 오면서 단한 문장이라도 애매하게 끝낸 거 있어요? 하나라도 있어요? 내가 해설하면서? 있으면 지금 AS 요청하시면 돼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는 하나하나 명확하게 의미를 짚어냈고요. 명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것까지 다 찾아서 찝어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장을 완전히 이해했죠. 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틀리겠어? 그지? 그러니까 너네 영어 공부의 초점은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자, 149번 볼게요. 왜 이렇게 길어? The public has a rather ambivalent attitude towards science. Ambivalent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양면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동전의 양면 할때그 양면이에요. 그래서 ambivalent는 두 가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중은요, 여유도 더 플러스 형용사네, 그지? 대중들은 has a rather ambivalent, 다소 양면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뭐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그러면 딱 봐도 양면적이라 했으니까 그럼 두 개가 나오겠네, 그지? 그두 개를 찾아서 잡아주면 되겠죠? 자, it has come to expect the steady increase in the standard of living that new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rought to continue. 자, 우리 오늘 뭐 배웠어? that 강조구문 배웠지. 이때 강조죠. 이러는 순간 이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 뜻은 충분히 쓰일만한 패턴이 존재하고 그래야 그러한 패턴 안에서만 써요.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야. It has come to expect. come to 부정사는 뭐냐면 뭐뭐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me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come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거든. to 부정사 행위가 나한테 다가왔으니까 이제 이거 하게 된다라는 뜻이야. 자, it has come to expect.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기대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has는 늘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죠. 자, 늘, 항상이란 뜻이에요. 자, 이것은 항상 기대하게 되었어요. 꾸준한 삶의 수준의 증가를. 이것이 뭘까? 이것은 대명사잖아. 대명사 전략은 뭐예요? 앞에서 찾아야 되죠. 이 누구 가리켜? 3, 2, 1. 그렇지. 이때 강조가 아니라 대중 얘기한 거야. 사람들은, 대중은 기대하게 됐다고. 과학이? 그러니까 너네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항상 어떻게 기대해? 너네 지금은 차가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근데 혹시 알아? 너네 면허 딸 때는 무인 자동차가 완전 상용화될지? 우리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무인 자동차 되면 뭐가 좋아지겠어? 운전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차에서 자고, 차에서 게임하고, 차에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거 가능해지겠지.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면은 차에서조차 우린 이제 뭐할수 있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막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겠네? 그럼 그때의 세상도 굉장히 좋아지겠네, 삶의 수준이. 그지? 이건 뭘까? 넷. 잘 봐. 자, 이제 넷을 볼게요. 이때 강조구문의 그 넷은 아니네. 일단 탈락이네. 그 접속사일 수 있어? 그것도 아니네. 그럼 지시대명사인가? 그 새로운 발전들은? 그러기에는 조금 갑자기 끊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한번 볼게요. New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에서의 새로운 발전이 have, 항상 brought to continue. brought, bring, 가져왔다. 뭐 하도록? continue, 지속하도록. continue 뒤에 뭐가 없어? 아하. 선행사가 뭐니까?
저는 한번 해석해 볼게.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전이 항상 가져왔대. 이것도 항상이죠. 항상 가져왔대. continue, 지속하기 위해서. 뭐를? 꾸준한 삶의 수준의 증가를. 해석 맞죠? 관계대명사였어요. 이제 요거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but, 하지만 이것은 또한. 자, 이것은 또 누구가 지키는 거야? 퍼블릭 가리키는 거지. 자, also니까 플러스네. 왜? ambivalent라며. 첫째, 사람들은 항상 기대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뭐 한대? 과학을 또 불신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가령, 예를 들어, 재용이 너 MBTI 뭐야? 뭐? IS 뭐? 예를 들어, 저 참고로 MBTI 개 극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를 들으려고 그냥 끌어온 건데, ISFP는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MBTI 유형으로 드러났다. 너 그거 뭐라고 할 거야? 촉가 병신아 이럴 거 아니야? 네가 뭘 알아? MBTI 개극혐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대중은 또한 뭐 한다? 과학을 불신해. 왜? It has no clear understanding of 왜? 왜 그러냐면 대중이 과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대중이 과학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오히려 불신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distrust하기도 하고 expect하기도 해서 그래서 ambivalent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ambivalent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뭐냐면 긍정과 부정이 둘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순된다라는 거죠. 대중의 모순적 태도를 일컫고 싶었던 거야. 알겠지?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뎃을 제대로 볼줄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네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될 거다. 알겠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150번까지 하고 집에 갈게요. 드디어 이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150번. 자, 이제 이 150번 문장이 끝나면 우린 이제 정식적으로 2023 수능 커리큘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금요일부터 독해를 시작할 것 같고요. 만약에 금요일이 조금 너무 지나치게 빠른 것 같으면 금요일에 이제 문장 독해에 필요한 훈련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트렁크로 갈 거예요. 시드 끝났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고3 시드 아직 안 줬지? 금요일에 줄게요. 알겠죠? 자, 150번. 아, 그리고 시드 이름이 좀 바뀌거든요. 내가 계속 시드 베이직이라 했잖아. 이게 이름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시드 프랙티스로 바뀔 거야. 왜냐면 프랙티스가 두 개가 있어. 시드 프랙티스, 트렁크 프랙티스. 그래서 시드 프랙티스는 기본 유형이고요. 트렁크 프랙티스는 기본형 플러스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면 22년 거안 주고 17년 거를 먼저 할까 싶은데 내가 지금 이런 제안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한 19년, 20년도 거부터는 트렁크 프랙티스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기본형 플러스가 뭐냐면 너네 지금 푸는 그 기본 유형의 요지, 주제, 제목 그런 거 있지. 그런 것까지 풀어서 70점 내는 훈련서거든요. 그래서 일단 17년도 거부터 줄게요. 이해됐죠? 제 의도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EBS 안할 거니까 사지 마세요. 참고로. 나중에 제가 알아서 드릴게요. Studies of people survive traumatic events. 자. 연구가 있어요. 즉, 무슨 연구냐면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살아남았어요. traumatic. 뭔가 충격적인 사건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가령, 천연이에요. 자연재해. 그 자연재해가 that destroyed. 파괴했어요. 그들의 집을. 뭐 이번에 뭐, 특히 그 홍수 났었잖아. 그지? 그래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충격적인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Studies, 그 연구가 found,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Suffer the most loss of comfort.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편안함의 가장 큰 부분을 잃어버렸다. 그 편안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were actually 사실은 더 차분했고, 더 resolute, 더 굳건했대. 비교하면.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완전히 경험했어요. inconvenience, 불편함을. 그러니까, loss of comfort가 inconvenience랑 같은 말이잖아. 그지? 불편함을 경험을 했지만, 근데 minimal loss, 최소한의 loss, 상실, 최대한의 상실, 서로 대립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는 거야? 집을 통째로 잃어버린 사람이 창문이 다 깨진 사람보다 멘탈이 어때? 더 강했대. 아예 잃어버린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거죠. 애매하게 잃어버리는 거다. 그지? 여러분들 다 잃어도 좋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잃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시 올인으로 도전도 하는 거고, 그지? 너네 사실 솔직하게 정시 올인 대단히 미친 짓이에요. 너네 정시 올인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을. 그지 않아? 너 정시 올인한다고 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 어머니가, 재용이가 뭐 정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걱정된다고 그러셨었거든. 너도 마찬가지잖아. 너네 두 명은 내가 부모님이랑 얘기해봤으니까. 동아리는? 주변에서, 정시 올인한다고? 좋아.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부모님은 그러시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 할 텐데. 다른 학원, 학교, 특히 너네 이제 3학년 되면 학교 선생님이랑 정치질 잘 하셔야 돼요. 저 정시 올인러니까 저 건들지 마세요. 너가 어차피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너네 그런 뉘앙스 풍기면, 그러니까 적을 만들지 마, 살면서.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셔야지. 그래서 깽판 치지 말라고. 당신이랑 학교에 있으면서 당신 때문에 나 정시 공부 못한다. 이런 뉘앙스 풍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존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너네는 되게 핍박받으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이 끝나면 어쨌든 학교에서 입시 그 컨설팅을 해주거든? 물론 그게 선생님마다 편차가 커갖고 그건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즉 협력적 관계가 되냐? 적대적 관계가 되냐는 건 내가 어떻게 못 해줘요. 그건 여러분들의 정치력에 달린 겁니다. 솔직히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학교가 정시 공부에 방해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대놓고 표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적이 생기는 거고 적이 생겨봐야 어차피 성공하는데 더 걸림돌만 될 일이니 절대로 절대로 항상 그런 마음을 경계하시고 항상 겸손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인간은 또 반대로 자유를 무한히 누릴 수 있는 역량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자퇴하거나 뭐 학교 안 가거나 한다고 해서, 가정체험학습을 낸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 골든타임이에요. 마지막 찬스예요. 마지막. 너네 사람 새끼로 다시 환생할 수 있는 마지막 신이 주신 라스트 찬스예요. 이거 날리시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영아, 이번 주에 30시간을 못 채우면 너 인생이 더 골로 가고 있다는 걸 증빙하는 것밖에 안 돼. 그거 원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알겠지? 너네 그럴라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성공하려고, 성과 내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특히 이제 리딩 부스터 복습에 대한 역설, 강 중요성을 저는 충분히 역설했다고 생각해요.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당하고 합리적이죠. 너네가 안 들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특히 100번 이후의 문장은요. 여러분들 한 문장이라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면 그냥 페일입니다.
복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리딩 부스터를 항상 저는 복습을 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박스 10개를 다 채우실 것을 당부드리며 1번부터 150번까지 우선순위 재조정하세요. 그래서 상은 7번, 중은 5번, 하는 3번.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 있나요? 네. 과탐 지금 하셔야죠. 과탐 지금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잠깐 보류하십시다. 금요일에 스케줄 짜줄게요. 내가 오늘 리딩 부스터를 빨리 끝낸 이유가 금요일에 여러분들 2023 커리큘럼 시작하니까 그때 좀다 재정비해줄 의도로 지금 그런 거니까. 자, 금요일에 과탐, 사탐 얘기해드릴 테니까 어차피 다 패스 끊었죠? 바로 들을 수 있어? 아, 넌 어제 듣고 있었잖아. 그지? 들을 준비 됐어요? 패스 끊었죠? 패스 끊었지? 아마 현빈이도 지금 여긴 없지만 아마 끊었을 거라고 사료 되고요. 어쨌든 금요일까지는 그냥 사과탐 들을 준비만 해오시면 돼요. 패스나 이런 거 끊어놓으시면 되고요. 일단 하지는 마세요. 금요일에 제가 오더 내리기 전까지 무조건 수학, 영어, 총력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질문. 고생했습니다. 자, 금요일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